자, 최주현 기자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자, 오늘 닷새째인데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이 야경을 보기 위해 유람선을 탔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유람선 허블레아뇨 인양 작업과 함께 실종된 관광객 수색 작업과 함께 추색 작업도 닷새째 계속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은 사고 당일에 7명을 구조하고 또 7명의 사망자가 발견됐었죠. 그리고 현재 한국인 19명을 포함해서 헝가리인 선장 그리고 승무원 등까지 모두 2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 이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다뉴브강의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거세게 내렸었던 이 폭우가 결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다뉴브강의 평균 수심은요 3m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측에서 측정한 사고 지역의 수심은요 8.1m에서 9.1m 수준까지 이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속은 시속 5에서 6km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는 이 물길이 좁아지는 부분이라서 급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거센 물살이 결국에는 수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현장에서는 이 다뉴브강 시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심이 굉장히 깊고 유속이 빨라서 그 2차 시도했던 잠수 요원은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수심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월요일 아침까지는 잠수 작전은 하지 않고 소방, 해경, 그리고 해군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도 일단은 수상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헬기와 보트를 동원해서 물 위를 중점적으로 수색한다는 것인데 네. 일단은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오전에 헝가리 당국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수중 수색을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 부다페스트의 피해자 가족들이 속속 도착을 했는데 저 현장을 방문했었다고 하죠? 네, 헝가리에 도착한 이 피해자 가족 44명은요. 어제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네. 이 40분가량 현장을 돌아보고 또 수색 작업도 곁에서 지켜봤는데 일단은 정부는 생존자 그리고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해서 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 돼야지 잠수가 가능할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수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그 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유람선 모습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헝가리 당국이 이 어제 유람선 허블레아뇨호를 음파 탐지기로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예. 그 사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강 바닥에 선체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뱃머리는 강 남쪽, 그러니까 이 하류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헝가리 구조 당국은 이 강 위에 다른 배와 이 선체를 철근으로 연결해 놓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빠른 유속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선체가 하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대형 크레인이 설치 있는 바지선 역시 이 사고 지점 인근에서 대기 중인 상황인데 네. 선체 무게가 거의 60톤에 달하는 만큼 체인을 연결해서 들어 올리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네. 이 잠수부들이 선실 내부 수색을 먼저 마치고요.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체인으로 선체를 곧바로 세운 뒤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인데 선체가 70년 된 노후 선박인 만큼 끌어올릴 때 과연 수압을 견딜 수 있을지 이것 역시도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물속에 선체가 어떻게 있는지 이것조차 아주 정확하게 판단은 안 돼서 인양도 못하고 수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해라고도 볼 수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형 크루즈선. 이 크루즈선은 이미 이 헝가리 현장을 빠져나갔다죠? 네,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에 역류됐었던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이미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헝가리 당국은 일단은 선박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출항을 허용했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다페스트 소재에 있는 이 크루즈 사무실에 대한 조사로 이것을 대체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원인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되는데 크루즈 선장이 지금 구속됐기 때문에 저 선박은 뭐 없어도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크루즈 선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심사에서 이 항로를 이탈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면서 네.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구속은 됐지만 저 선장 변호인 통해서 본인 과실 없었다. 나 운항 제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상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사고 당시의 크루즈의 이 수상한 행동 때문입니다. 네. 사고 당시에 이 바이킹 시기노의 항족도를 한번 보실 텐데 네. 사고가 났었던 이 멀키트 다리 기둥에서 크루즈는 유람선과 충돌한 이후에 6.7노트, 그러니까 시속 12km 정도로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2.7노트 수준으로 갑자기 속도를 내리게 됩니다. 느려지네요. 맞습니다. 네. 이 절반 이상 줄이게 된 건데 그 네. 이후에는요. 거의 0.1km, 그러니까 0.1km 수준으로 시속 1km, 0.1km 수준으로 아주 멈춘 상태로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천히 그냥 이동하는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돌 사실을 알고도 속도를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네. 현지에서는 이 추돌 사고 모습이 찍힌 추가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 바로 이 영상인데 이 수상한 대목은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진한 영상이 지금 지나갔는데요. 맞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크루즈 선적이 유람선을 들이받은 다음에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로 후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더 자세히 보시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선원 혹은 승무원 혹은 승객으로 보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앞에 뒤에 오던 유람선이 침몰했으니까 네. 구명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영상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보고 구명 조끼 등을 던지면서 조치를 취하는 행위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사고를 인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네. 명백한 뺑소니 사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는 줄 모르고 그냥 갔다. 그냥 계속한 이유는 악천후 때문이고 저렇게 침몰했는지 몰랐다 이렇게 선장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명백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요 그거는 사람 치고 그냥 한 뺑소니. 우리 교통사고에서 왜 뺑소니 사고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유람선 침몰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죠. 자, 그 구한 그 현지 헝가리 선원 얘기가 그 언론에 공개가 됐다죠? 네, 맞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언급됐었던 이 사고 현장을 지나고 있었던 또 다른 관광 선박의 선원인 노르베르트 머더리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머더리 씨는 당시에 강 하류를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관광객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구명기구를 배 밖으로 던져서 한국인 여성 두 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머더리 씨는 여성들 옷이 굉장히 물에 많이 젖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두 여성 중에 한 명은 이미 쇼크 상태였다 이런 설명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머더리 씨가 이 두 여성을 구조한 뒤에 다시 돌아섰었을 때 또 다른 관광객 다섯 명이 물에 빠져 있는 모습도 봤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 침몰 사고가 난 다음에 10분이나 지나서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참 조금이라도 구조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참사였고요. 아, 사건이었고요. 자, 최주영 기자의 이것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